2020년 3월 첫째 주 베델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라며, 특별히 새가족을 위한 4주 과정의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많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2일 토요일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어와나 올림픽에 우리 베델교회 아이들이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참여한 10개 교회 중 당당히 1등을 하였고, 2개 종목에서는 어와나 신기록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절에 펼쳐질 새생명 축제까지 42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VIP를 위해 매일 4시 12분에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또한 오픈셀을 통해 초대함으로 모든 셀 식구들이 참여하는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3월 8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주일 예배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만찬이 이번 주 목요일 5일 오후 7시 교회 식당에서 열립니다. 베델 교회 사역과 목회자 소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새가족 만찬에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저희 베델 교회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권고사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동성 있게 대책안을 세우려 합니다. 그 일환으로 카페와 식당은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적극적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온라인 헌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좀 더 편안하게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홈페이지 하단에 온라인 헌금 버튼을 클릭하시고 내고자 하는 액수를 쓰시고 헌금이 일회성인지 매주, 매월인지 선택하시고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진행하시고 본인 은행 또는 카드 정보를 넣은 후 11조, 감사, 주일 헌금을 선택한 다음 마지막으로 메모란에 교인 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은 컴퓨터뿐 아니라 핸드폰 등의 모바일에서도 사용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가 1회 1회 그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가 갑자기 그 셋째 아들이 생겼다는 소식에 주변 분들이 많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웃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면 밤이든 새벽이든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아픈지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 작은 울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가정예배도 다시 더 열심히 세워서 좀 믿음의 가정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